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지양 제주원 뉴스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뚫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반려 처분하였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제보안서에서 누락되거나 미흡하였잼 판단하여 신게마심. 주요 반려 사유를 보민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광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광, 항공시 소음 역량 재평가에 뚫는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 확인에 뚫는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광,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이오다. 경원안, 만약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정하민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한 후제 또시 협의를 요청하여서 할 거라는 임수다. 제주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염증 고람수다. 제주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추가로 확인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0명 가운데 19명이 인도발인 델타 변이이고 나머지 2명은 영국발 알파 변이로 조사되어진 고람수다. 전체 10명 중에 5명은 해외 입국설에이고 나머지 8명은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염증을 햄신대양. 국내 감염 중 10명은 서귀포시 해바라기 유흥주점 집단 감염설에이고 혼명은 부산선원 집단 감염 설에를 햄시다. 경원안 도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너형 135명으로 늘어나고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한 추정 환자는 316명이란 고람사. 제주도가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1순위에 유흥시설 종사자를 포함하기로 한 방침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돌 말 1차 자율접종 대상에 유흥시설 종사자를 포함하지 않으기로 허였제너멍 다음 돌 2차 접종 시기에 필요함인 또시 검토허캥고람사. 제주도는 요호르기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계획하멍 형평성 논란과 헌디 원정 유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놨다. 경호국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요자기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소퍼센트에서 일반과세 수준인 0.3%로 감면하는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제주시 도돌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3,92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걷는 걸 보난 기획재정부는 예산 심의를 거쳐 기존 적정성 검토 당시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3,927억 원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전체 예산 중에 국비는 1,800억 원이고 지방비는 1,900억 원, 원인자 부담은 150억 원이라는 임수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도돌이 하수처리장의 일일 하수 처리량을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증설하는 헌편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겠고람사. 코로나19 확산 속에 제주를 쳐준 내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을 넘어섰진고람사. 제주도 관광협회가 굳는 걸 보난 올드렁 지난주 꼬장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607만 8,983명이라는 임수다. 이는 너문의 곧등 기간 589만 소천388명보다 24.2%가 증가한 것마심. 경원디 이돌호를 평균 관광객은 3만 5천여 명인데양 이 추세민 이돌에도 월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어설 것담수다. 너문의 역대 진로 지런한 장마가 올리는 기상관측일에 10원차로 쫄르게 끝났지는 햄수다. 기상청은 지난 20일로 장마비가 끝남에 떨랑 올해 장마일수는 18일로 1973년 7일
1994년 15일에 이어 역대 10번 차로 쫄른 장마가 되어진 거랍니다. 너문의 제주도의 장마 일수는 소시 8일로 역대 진로 지렸지만 1년 만이 헌돌가량이 쫄라져버린 맛인 게 기상청은 장마가 끝남인 뜨거운 고기압의 영향으로 체감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질 수 시제 넘어 건강관리강 농가 피해 예방에 주의하여 도랜 당부하염수다. 이렇게 더운 날엔 마당에서 몸고마야 주게. 마당에서 뭐 한다고요? 몸고마야 주게. 몸금단은 물놀이 아닌가요? 몸금단은 몸 담그는 거 아닌가요? 몸금단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몸을 물에 담가서 씻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여름철인 경우는 바닷가에가 물놀이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몸금단 하는 말은 목욕하다 또는 물놀이 하다 하는 것에 하는 어휘입니다. 몸금다라고 하는 말은 물에 몸을 담궈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에 간장 몸곰게라든가 아니면 조금 있으면 백중이 돌아올 텐데 백중에 몸곰으면 허물 어서죠 할 때 그때처럼 몸금다를 쓰시면 됩니다. 한나야 우리 해수욕장에 몸금으러 가자.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해수욕장에 몸금으러 가자 하는 표현은 아주 잘된 표현입니다. 소감수다가 무슨 뜻인가요? 소감수다 하는 말은 고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썩는다 하는 의미에서 소감수다 하는 말을 씁니다. 굳이 표준어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욕보다라든가 아니면 수고하다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경락가가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염질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걷는 걸 보난 최근 들어 제주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락 가격은 1kg에 8,100원대로 너문의 곧등 기간에 비하여 50% 이상이 올랐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매 가격이 1kg에 3만 원 고장 취소 삼진 허임신대양 이치륵 돼지 가격이 오르는 건 사육 두수가 줄어들고 관광객의 급증과 온 뒤 돈 지방에 돼지 계기가 반이 금지되어 분한 경어는 것 닮읍니다. 제주도는 이치륵한 현상이 추석 고장 이어질 수 있을 것 닮앙 이번 주에 농축협광 생산자 단체가 만난 내수 물량 확대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오다. 삼나무 감벌 지역에서 자연식생이 크게 회복된 걸로 조사되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2016년에 감벌된 검은오름 일대 숙대낭 조림 지역의 식생광, 수목 생육 환경을 조사한 결과 누리장 나무 등 38종의 고유식물이 새롭게 자리를 잡은 걸로 나타났진 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인공림을 감벌허용 자연림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든 허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진 어멍 올 연말 고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 정비 방향을 설정하게 고람스다. 다음 달부터 제주도 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 요금이 킬로와트 아워당 250원에서 290원으로 올람진 했습니다. 이번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에 돌른 거래는 허염신대양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전기 기본요금 할인율은 50%에서 25%로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30%에서 10%로 축소될 거래는 허염시다. 경호국 한전은 내년 7월 고장 기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를 전면 폐지할 거래는 허염신계 마심.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가한 소식 고종호쿠다 페난들러십사에